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회개 기도 대성회입니다. 국가비상 기도 대성회인데 기도회는 특별히 이번에 모인 이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로 주시는 선물이 뭔가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수가 있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잃어버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데 어제 만났던 목사님이 우리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님 이름 들어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자기도 예수님 설교 안 해본 지가 한 2, 3년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땅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주 땅에, 하나님 한국 땅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해가 왔다가 오늘 이 집회의 이 분위기를 보면서 아, 설교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멋진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딱 20분 하겠습니다. 20분 하는데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광주에 속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아버지 송축하리.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송축하리. 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땅에 무너졌던 교회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무너졌던 가정들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육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문화가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 이 성회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잃어버린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짓밟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왔을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을 좀 선포해 줄 수 없겠니? 나의 이름을 좀 선포해 줄 수 없겠니? 나의 이름을 좀 선포해 줄 수 없겠니? 주님이 땅을 덮고 있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됨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음란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거룩의 영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 교회 교회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요 어제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 선포해 본 지가 너무나도 오래된대요. 예수님의 이름 선포해 본 지가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 저는 고신척입니다. 고신척 신학대학 교수님, 영성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윤 목사는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선포가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의 이름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잃어버린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질병도 고쳐주시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예배를 가로막으려고 하고요. 예. 예배를 제한시켜버리고요. 결국은 이런 악한 법들이 통과되면은 결국은 교회 폐쇄시키는 법이잖아요. 차별금지, 불평등법, 가족건강법. 다 교회를 폐쇄시키는 법이잖아요. 그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교회들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 귀한 이름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지금도요, 교회 강단에서 암이 없어져요. 암이 없어져요. 석주 전에 한 3, 4년간 계속 저는 저희 성도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저녁에 전화로 저희 성도들 계속 기도를 해줍니다. 하루에 많이 기도할 땐 82명까지 해봤어요. 하루에 82명 전화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든지 기도만 6시간이에요. 내 개인 기도까지 합치면 8, 9시간을 하루에 매일 그걸 지금 제가 4, 5년 하고 있는데 4년 전부터 네. 기도 받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담도암이었어요. 담도암. 우리 김태균 집사님. 담도암. 담도암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지나니까 그게 위로 전이가 되고 폐로 전이가 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얻었다. 채찍에 맞은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뿌릴 때 나음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700만 나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를 파괴하는 악한 영들도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와서 저는 설교하려고 왔는데,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좀 선포해 줄 수 없겠니? 내 이름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 그 김태균 집사님이 한 4년 정도 계속, 주님, 우리 김태균 집사님 담도암입니다. 지금 위에도 전이가 됐고 폐에도 전이가 됐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도암, 위암, 폐암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실 때 성령의 불로 암세포를 태워주시옵소서. 4년 만에 완쾌가 됐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암덩어리 자체가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5학년 재하, 흑색종 피부 말기암입니다. 기도할 때 제하야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다.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다.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제하가요,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십, 성령의 불로 흑색종 말기암을 태워주시옵소서. 올 2022년 작년이죠, 7월 16일에 완쾌 판정을 받았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애가. 저는요, 동일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 교회를 괴롭히고 예배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저 아들이 총신대 원래 졸업했는데 3년 전에 군목 시험을 패스해서 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졸업을 했죠. 나 이거 지금 이제 서울 그 행신동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아들에게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 사역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건조하고 드라이해서 지속적으로 사역에 열매 맺기가 힘들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 지난날 성령 충만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저는 성령 충만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그 성장의 한국교회의 붕의 모습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요, 지난 우리 한국교회 뜨겁게 기도하던 그 환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선포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나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총신대 갔고 신대원 갔고 그래서 군목으로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니냐. 나한테 자꾸 성령 충만 하면 난 성령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지금 목사가 성령님에게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이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3년을 기도했습니다. 3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목회 사역 할 수 있을 것 같아. 성령 충만해야지만. 지금 국가 비상 기도 대성회, 이 기도에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되게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거부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거부는 안 하지만요, 우리 한국교회가 행동으로, 모습으로 성령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거부되어지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복음서의 베드로, 사도행전의 베드로,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서 따라다녔던 베드로,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
결국은 위기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회복되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이 서셨던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뭡니까? 성령님이 임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려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교회 안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제 주님이 계시는 예배로 우리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 가짜 평화 보게 됩니다. 못 보니까, 예, 언제 바울이 보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아무리 얘기하는데 못 봐요.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못 봐요. 예,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들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요, 아무리 외쳐도 부족하면, 왜냐? 성령님을 초청,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헤어졌던 가정도 합체가 되고요. 예.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질병도 고침받고요. 자녀들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나라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도 뭐 부족함이 없죠.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문드라 무리드라 우리 찬양하실 때 주님은 왕이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오시옵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두 손 높이 들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함 문들어라, 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이 영광의 왕 들어가.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영광의 왕 되시뇨. 이 영광의 왕 주로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두 손 앞에 들고 왕께 만세. 왕은 만세이십니다.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들마다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잃어버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교회들은 살아날지어다. 교회들은 살아날지어다. 교회들은 살아날지어다. 올레스카라와레가나스켈레스카라와레가나스카라스카라 멜렐라카라와레가나스켈레스카라와레가나스켈레스카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혼 떠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음란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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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오 레스카라스카라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임을 믿고 믿는 자들은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들은 들어가며 어둠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 레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 와라라 케레베르게 레스카레스카레를라카라바라가라스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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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회복 돌려드리겠습니다.